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루하루 활기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의욕도 없이 사니 자신의 인생이 딱하고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내 인생의 열정을 찾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한 불꽃을 마지막으로 활활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재밌다 좋다 하는 것들을 따라해보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남과 나는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남이 재밌다고 나까지 재밌으라는 법 없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루하고 밍밍하고 무기력하기만 할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 마지막 그 불꽃을 활활 태우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인생의 열정을 찾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는 비결 첫 번째, 유년 시절로 돌아가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시절에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돈, 부모의 반대, 어렸기 때문에 몰랐을 세상 물정과 부족했을 의지와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어린 시절이라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그때그때 바뀌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시절 그렇게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다 보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없었던 때, 어려서 생각 없이 품었던 거라고 미리부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품었던 꿈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본질과 더욱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유년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그 어린 내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그 젊었을 적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는 비결 두 번째, 나이에 연연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핑계거리가 있는데 한창 때는 바쁘다는 것이고 나이 좀 들어서는 바로 그 나이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하나, 이 나이에 이걸 해서 뭐하냐 하는 구실을 대고 변명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뭘 해보자면 나이를 앞세우면서 한 발 뒤로 뺍니다. 하여튼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충만했던 의욕에 고춧가루를 뿌리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나이 탓 그만하시자고요. 특히 열정적으로 살아보자는 것에 나이 탓하고 물러서 봐야 현명하다, 점잖다, 근엄하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우리 인생이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든이 다 된 나이에도 발레를 배우고 90이 넘어서까지 요가를 배우고 또 코치를 합니다. 80대에 한글을 깨우쳐서 시인이 됩니다. 75살에 보디빌더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나이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다른 누구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열정을 태우고 삽니다. 꿈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나이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아내는 비결 세 번째,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간직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뭔가를 바라볼 때 호기심 없이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보다는 경험이 있으니 대충 이럴 것이다. 넘겨짚고 끝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도 궁금해하기보다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미리 선을 그어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그렇지 않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똘망똘망합니다. 호기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산만하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점잖게 있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란 생각에 짐짓 흥미가 있더라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참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호기심을 억눌러 버릇하면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을 간직하게 되면 손으로 만져보거나 체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마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김치도 담궈 보고 떡도 빚어보고 한복 입고 큰절도 한번 해보는 체험을 해보듯이 우리도 호기심을 간직한다면 분명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호기심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동심을 잃지 않고 사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는 비결, 네 번째, 망설이지 마라. 호기심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한편으로는 익숙치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났을 때 당장 해보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만 가득하고 뜸들이다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몽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쩌면 인내심이 없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바칠 가치 있는 일을 찾을 때만 행동을 빨리 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기 있게 쭉 밀고 나가신다면 그 누구도 가볍게 행동했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찾는 비결, 다섯 번째, 실패는 과정일 뿐 그 순간을 즐겨라. 유년 시절 품었던 꿈을 망설임 없이 도전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성공보다는 어쩌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뚝딱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했으나 생각만큼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도전하는 일에 따라서는 몸 여기저기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겠고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니 머리도 아파올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과정은 힘들기 마련이고 그러니 재미보다는 어쩌면 그 느린 진도에서 오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쯤 슬슬 이쯤에서 포기할까 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도 포기자의 대부분은 기초과정을 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해보니 꿈과 현실은 다르더라. 생각보다 재미있지가 않더라. 뭐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 재미를 느낄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에 대한 도전까지 멈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서 도전한 것들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면서 다음 도전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대상을 찾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정리글 대신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생소함과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현재에만 안주하려 한다면 미래의 발전은 이루기 어렵다.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에 당당히 맞선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에서 승리한다. 꿈은 우리를 현재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꿈으로 설레이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또
마지막 열정을 활활 불태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